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집동 부동산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한 7회가 된것 같습니다. 7회 되는 동안 뭐 여러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도 주셨고, 그런 예측하고 말씀 주신 대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체감하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의 그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요번 달 들어가지고는 한뭐 서울에서는 한천 건, 수도권에서는 뭐 집계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한 7,000건 정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뭐 전달 대비해서 한36%뭐 이렇게 수도권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그 아파트 거래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거냐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가격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살수 있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는 이런 아파트 값에 대한 감소세도 많이 줄고 있어서, 이런 감소세 속에서 아파트 투자 전략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부동산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는 김인만 소장님께서 지금 아파트 값이 하락 폭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 부동산 시장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일부 강의를 해주시고 발제를 하실 거고요. 2부에는 이제 반등하는 거래량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거래량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반등하는 거래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좀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뭐 계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순서더라고요. 뭐 지금 부동산에 관련돼서 좀 궁금증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할 거고요. 우리 김인만 소장님, 뭐 여기저기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언론에 노출 많이 하고, 저하고도 굉장히 좀 친분이 있는 부동산 전문가신데,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진단도 하고 또 실무도 잘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김인만 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저는 따뜻할 줄 알고요. 옷을 좀 얇게 입고 왔는데 춥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강의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요. 오늘 좀 스피디 있게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아파트 값 하락세 감소,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은,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최근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다가 이제 1월 달 되면서 급매물 소화되고요.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폭 반등하고요. 2월 달에도 일부 거래는 되지만 1월 달보다는 약간 좀 둔화되는 느낌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오늘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를 하고요. 우리가 관전 포인트,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중요한 포인트 한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요. 책. 제가 작년에 적은 책인데요. 지금 새 책을 적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재고를 틀어야 돼서 선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퀴즈 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오늘 제일 일찍 오신 분, 여기 제일 1번으로 들어오신 분. 강의 끝나고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은 이게 1년이 지나가지고요. 많이 틀려요. 그래서 장식 효과로 이렇게 꽂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다 아시다시피 그래프로 한번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가지고요. 제가 한번 그래프를 뽑아봤는데, 서울하고 전국하고 이제 가격 흐름이 보이죠?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부터 2023년 올 초까지 부동산 실거래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신나게 올라가다가 2022년 가파른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제 꺾였죠. 꺾이다가 계속 꺾이다가 이제 소폭 살짝 올라가는 추세인데, 자, 한번 저는 돌고 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벌집 순환 모형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이
저는 침체기 진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축이 거래량이고요. 세로축이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은 이제 상승기. 거래량은 좀 줄어들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2022년 상반기 정도는 가격은 정체되는데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 지금은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는 침체기 진입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침체기 불황기를 얼마나 빨리 우리가 탈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 꺾였다라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가지고 이제 제가 옆으로 한번 펼쳐봤습니다. 거래량을 가지고 연도별로 한번 펼쳐보니까 2020년, 2021년 지나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침체 진입기, 침체기로 작년 10월 이후로는 침체기 진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줄고요. 가격도 이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네.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제가 요즘 지역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도 찍으면서 뭐 동탄, 송도, 강남, 판교, 뭐 엊그제는 마곡도 다녀왔는데요.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매매 가격보다는 전세 가격이 좀 더 떨어진 지역들도 있고, 송도나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 이상 많이 떨어졌었고요. 강남 쪽은 마이너스 한 20% 정도, 물론 뭐 단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도곡 렉슬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졌고요. 마이너스 20% 정도. 마곡 같은 경우도 뉴스 보면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가 뭐 40% 30% 빠졌다고 막 뉴스 나오는데, 가보니까 그 7단지가 가장 좋거든요. 마곡에서 7단지는 마이너스 10% 15% 정도밖에 안 떨어졌고요. 투자 수요가 좀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13단지에는. 그래서 수치적으로 몇 개가 거래가 되면서 뚝 떨어졌는데 뉴스에는 어떻게 나와요? 마곡이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뉴스만 보고 현장에 가서 금매물 뭐 40% 떨어진 금매물 달라고 하면 그런 매물 없습니다. 없고요. 다 소진이 됐고요. 그나마 있는 몇 개 매물들도 1월 달에 다 거래가 되고, 집주인들은 지금 5천만 원, 1억 정도 호가를 올렸고요. 매수자들은 무슨 소리야, 나는 1월 달 가격 보고 왔는데 라고 해서 안 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런 보합세가 저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제 변수들을 찍어봤는데, 이 변수들에 따라서 하반기나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마다 하락폭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이게 결국에는 강남이 한 마이너스 15,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전세는 좀 더 빠졌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여기서 반등을 치면 강남이 적게 떨어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지만, 침체기가 좀 더 오래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강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데요. 우리 저수지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내릴 때는 외곽 지역부터 먼저 내리고요. 중심지 지역들은 마지막까지 물이 남아있다가 계속 침체가 지속이 되면 이제 강남 지역들도 한 번은 꺾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결국에는 금리가 우리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고 이런 랠리가 오래 지속이 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한 번은 2차 하락이 저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금리가 우리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고요. 빨리 인하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정상화가 되면 반등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지금 상황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마다 하락폭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별로 제가 한번 실거래 그래프를 한번 뽑아봤어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즐겨 보는 대표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가격 흐름을 대표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아파트가 저는 헬리오시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9,510세대, 일단 표본 자체가 굉장히 많고요. 강남 서초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 지역이고, 뭐 반포 쪽에 뭐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아파트들은 약간 그들만의 리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 분위기를 나타내지 못하는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물량 자체도 많고요. 송파구잖아요. 강남 3구에서 상대적으로 약세 지역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고 떨어질 때는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떨어진 거는 특수거래예요. 13억 8천만 원인가요? 거래된 거는 이게 뭐야,
부모 자식 간 이런 거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빼야 되고요. 실거래 그래프를 볼 때 혼차만 이렇게 똑 떨어진 거는 좀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고요. 나머지를 본다면 고점 대비 30% 정도. 헬리오시티가 2021년 8월인가요? 10월인가요? 23억 8천만 원 최고가 거래를 했었고요. 13억 8천짜리는 특수거래니까 빼고 남아있는 게 15억 16억대 정도 떨어졌다가 1월 달에 15억 16억짜리는 다 거래가 됐었고요. 18억까지 이제 실거래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금매물이 소화가 되니까 19억 정도로 호가를 올리게 되고요. 매수자들은 여전히 15억 16억짜리 있으면 연락 줘 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월 달에 거래량이 소폭 감소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는 거의 안 떨어졌죠? 네. 워낙 인기 지역이고요. 한강변에 돈 있는 사람들이 뭐 35억, 40억 주고 들어가는 아파트고 헬리오시티 팔고 이런 반포에 새 아파트로 들어가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헬리오시티는 빠지는데 이런 고급 아파트들은 일단 가격 방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음마아파트는 좀 많이 떨어졌죠. 워낙 물량 자체도 많고요. 재건축의 이슈에 따라서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음마아파트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재건축이 좀 더 떨어집니다. 2010년도, 2012년도 과거 사례를 보면 일반 아파트들은 그 정도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재건축이 한번 떨어지면 많이 떨어져요.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데 왜냐하면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첫 번째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전세 가율이 낮아요. 최근에 우리 작년이죠. 작년 10, 11, 12, 3개월 동안에 고점 대비 30%가 떨어졌거든요. 왜 떨어졌냐면 매매 가격, 뭐 금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세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매매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진 거예요.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에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데 전세가 무너지니까 이제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데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래됐잖아요. 녹물 나오고 음마 아파트 가면 그 좋은 동네에 그 대치동도 마찬가지고요. 막 차 막 밤에 그 회사 사장님들 변호사 의사 닥터분들이 막 차 밀고 있잖아요. 그 정도 이제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거기에 전세로 높은 가격을 주고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 부족한 갭만큼 대출이나 자기 자본으로 메워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되면 못 버티는 분들이 대출이자 부담이 큰 분들이 이제 급매물로 내놓으면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금리죠. 지금 금리가 집값하고 원래 반비례를 하지만 이번 하락장에는 금리가 트리거입니다. 예전 2010년도, 2008년도에서 2012년도 이제 침체기가 있었는데 그때의 트리거는 대출 규제, DTI 대출 규제였고요. 이번에는 금리가 이제 트리거가 되는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요.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오히려 집값이 올랐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가파르게 물론 빨리 떨어져서 이제 충격을 먹은 것도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이 올랐고요. 특히 2020년, 2021년에 좀 오버슈팅이 많이 됐죠.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인천, 동탄 이런 지역들이 2020년, 2021년에 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폭등을 많이 한 지역 위주로 하락폭이 마이너스 40%까지 갔고요. 강남이나 이런 지역들은 판교도 그렇고요.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졌거든요. 2017, 18, 19, 20 꾸준히 올라가졌기 때문에 충격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버퍼링 역할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전세가 중요한데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세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라고 하면 전세는 언제 떨어져요? 원래는 전세가 언제 떨어지냐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떨어져요. 지금 강남 쪽에 전세 가격이 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강남에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2만 4천 호 정도 됩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2만 4천 호 정도 되는데 만 세대가 강남에 집중되어 있어요. 서초구 강남구가 만 세대예요. 서울 입주 물량의 40%에서 50% 정도가 서초구 강남구에 몰려 있는데 3월 달이죠. 3월 달에 입주하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개포주공 4단지가 3,300세대인가요? 그 정도 물량 지금 소화시키고 있고요.
그거 끝나면 8월 달에 원베일리 나오죠? 경남 아파트 재건축한 원베일리가 2,990세대 물량 나오고요. 그거 끝나면 11월 달에 개포주공 1단지 퍼스티어 아파트 6,700세대인가요? 그 정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강남은 올해 물량 터집니다. 입주 물량 터지기 때문에 전세 가격 쉽게 반등하기 어려워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저는 금융의 지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09년도 이후에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이 됐죠. 그렇죠? MB정부 때. 그 이전에는 전세는 대출이 없었어요. 내 돈 내고 내가 전세를 사는 구조인데 2009년도 이후에 전세 대출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전세 짓고 하는데 대출 안 받고 자기 돈으로 다 전세금 내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한 명도 없을걸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LTV, 뭐 DSR, DTI가 적용이 돼서 소득 대비 어느 정도 캡을 씌워주는데 전세 대출은 70% 80%까지 해줬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동안에는 저금리였는데 2020년에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그 전세 대출 50만 원 내던 사람이 100만 원 내고 120만 원 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게 되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리만 올라서 문제가 아니고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문제, 전세 문제,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오버슈팅까지 겹치면서 이제 집값이 빠르게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엊그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동결시켰죠. 7번 연속 금리를 올리다가 드디어 동결을 했는데 기자분들이 막 전화가 옵니다. 이제 동결이 됐으니까 이제 뭐 금리 인상 불확실성 제거가 됐느냐, 집값 오르느냐 막 전화 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3.5% 동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그널이 중요하거든요. 한국은행에서 뭐라 그랬어요? 금통위 위원 6명 중에 5명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번이 끝이 아니야. 이번에 금리 올리려고 했는데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수 경제가 안 좋으니까 올리고 싶은데 못 올렸어. 다음번에는 올릴 거야 라고 신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서는 뭐라고 받아들여요? 아, 끝이 아니구나. 다음번에 또 올리겠구나. 저는 차라리 이번에 0.25 올리고요. 3.75 되죠? 앞으로 안 올릴게. 이게 끝이야 라는 신호를 줬으면 오히려 투자 심리에, 매수 심리에 더 플러스 요인이 됐을 텐데 안 올리는데 말로 닦아먹었죠. 동결은 했는데 다음번에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효과는. 동결 효과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는 미국이죠. 미국이 지금 0.5% 자이언트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4.75인데요. 조만간에 5.25 되겠죠. 우리가 3.5니까 1.75 벌어집니다. 가장 많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 정도 벌어지게 되면 보통 1%에서 많게는 1.5%까지를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보거든요. 1.5 이상 벌어지게 되면 이제 자금 유출의 우려, 물론 자금 유출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려가 높아진다는 건데 1.75가 벌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제 돈이 막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약간 좀 불안한 위험도가 좀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베이비 스텝 0.25 정도 올리면 버텨볼 거고요. 0.5를 올리면 다음 금통위 때는 0.25 베이비 스텝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럼 우리는 3.75까지는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저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참고 자료인데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집값이 떨어진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과거 정권별로 이제 금리 추이를 제가 뽑아본 거거든요.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예전에 한 5% 갔었죠. 김대중 정부 때 5% 가다가 떨어지다가 노무현 정부 때 5%까지 갔었고요. 노무현 정부 5% 갔을 때 집값 올랐어요? 내렸어요? 올랐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번이 여러 가지가 맞물린 거죠.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전세 가격도 떨어졌고 모든 게 맞물리면서 이번 하락장의 트리거는 금리라는 거지 항상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바로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금리와 집값이 반비례는 하지만 절대 관계는 아니다. 단 이번에는 금리가 많은 영향을 줬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문제는 전세다라고 했는데 전세가 회복돼야 돼요. 지금 전세가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매매 가격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갭을 뭐로 메울 거냐고요.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앞서서 제가 강남에
입주 물량 설명을 드렸는데요. 입주 물량이 내년 하반기 되면 저는 이제 거의 끝날 거라고 봐요. 강남 쪽에는. 왜냐하면 강남이 중요한 게 강남이 큰 형님이잖아요. 우리 가장 높은 용머리, 가장 높은 포지션, 포식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이 반등 치고 올라가줘야 나머지 지역들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강남의 전세 물량이 언제 소화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하반기 넘어가면 이제 강남에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서서히 매매 가격도 좀 시동을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오늘 그래프에는 안 넣었는데 오늘 부동산 알릴리사 자료를 보니까 전세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세 가격 많이 떨어졌죠. 12억짜리가 8억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12억짜리가 8억으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전세는 12억에서 8억으로 떨어졌는데 월세는 12억 기준에서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월세가 비싸졌어요. 엘스 리센츠 가보면 이제 시장의 수요자들이 월세가 유리하지 않네? 차라리 12억에 맞는 월세보다는 떨어진 8억짜리 전세가 유리하네 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다시 또 전세 거래가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전세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동안에는 월세가 유리했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이 된 거고요. 이제 월세가 유리해지지 않았어요. 월세 가격은 올랐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 또 다시 전세로 또 돌아설 겁니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뭐 계속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전세 가격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세로 전환이 되는데 이게 한 달 전 그래프고요. 지금은 다시 전세가 조금 또 회복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세 많이 올랐고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네요. 금융의 지배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전세도 굉장히 중요한 지수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 시행 이전에는 전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입주 물량이 나올 때만 떨어졌지만 이제는 금리와 전세를 동시에 중요한 지표로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급 물량 나오죠? 네. 서울은 공급 물량이 원래 부족합니다. 왜? 신규 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물량 자체가 안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때가 문재인 정부죠. 이때 입주 물량이 좀 많아요. 서울의 적정 수요가 4만 7천 호 정도 되는데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온 게 뭐 때문에 많이 나왔을까요? MB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주니까 사업이 진행이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이때 입주 물량이 나온 거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입주 물량이 내년 지나면 좀 많이 줄 겁니다. 서울은. 그래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게 바로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지 않거든요. 시간이 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울은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한 지역이다. 공급 과잉 우려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수요는 많죠.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는 분들은 서울 거주자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 해외에 계시는 제 손님들도요. 뭐 투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서울에 아는 지역이 잘 없잖아요. 강남하고 용산 얘기하면 고개 끄덕끄덕 돼요. 아, 그게 좋지. 뭐 은평구, 노원구 이야기하면은 막 쳐다보지도 않아요. 막 고개 절레절레 흔들거든요. 결국에는 지방보다는 서울, 서울에서도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수요층이 굉장히 두터운 지역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 걱정 없고요. 인천은 좀 문제가 되죠. 그래프 보면 답 딱 나오잖아요. 적정 수요가 14,847가구 정도 되는데 올해 입주 물량이 거의 4만 넘었죠. 4만 2천인가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적정 수요 넘어버리고요. 그래서 인천은 좀 힘듭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인천은 내년까지도 답이 없기 때문에 인천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문제 대구광역시 터져버리죠. 11,800호 정도 되는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올해 미쳐버리죠. 네. 대구는 지금 인허가 금지예요. 아파트 이제 못 짓습니다.
워낙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허가해 주지도 않아요. 진작에 해줬어야지. 한 2년 전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서 대구에서 좀 늦은 것 같고요. 대구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제 손님들도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에 원정 투자 많이 들어왔는데 대구가 무너지니까 못 버티고 서울 집을 팔아요. 대구 집은 아예 안 팔리거든요.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 집을 급매물로 파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대구에 물린 분들이 서울에 급매물들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대구는 당분간 답이 없습니다. 한 2, 3년 정도는 그냥 푹 잊어버리시고 들어갈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어때요? 작년에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 대표 지역이 대구하고 세종시거든요. 대구는 답이 없고요. 한 2년, 3년 정도 답이 없는데 저는 세종시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고요. 세종시가 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국회에서 2020년인가요? 그 누구지요? 그 원내대표였나? 그 약간 뚱뚱하신 분? 국회 이전 이야기해가지고 폭등했잖아요. 세종이 이제 서울처럼 된다고 해서 폭등해서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되는 바람에 하락폭이 컸는데요. 세종시는 내년에 뭐 입주 물량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정도 물량 가지고 크게 문제되진 않고 앞으로도 세종시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이전할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닌데 결국에는 할 것 같습니다. 국회 제 아시는 분이 뭐 국회 그 좀 높으신 분하고 막 이야기를 해보니까 국회 이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이전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세종시는 꾸준히 이제 그 워싱턴처럼 그런 행정 도시로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고 저는 청와대도 지금 이제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이게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이제 깨달았죠. 아, 청와대도 옮길 수가 있겠구나를 보여줬잖아요. 별거 아니구나. 청와대 옮기는 게 큰일인 줄 알았는데 옮겨지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몰라도 저는 국회가 먼저 이전을 하면은요. 이제 청와대도 저는 따라가리라고 보거든요. 그게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국회가 가고 다 갔는데 청와대 혼자 서울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누가 세종으로 청와대를 이전한다라고 하면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돈 조금 있는 분들은 청와대가 세종으로 가면 없어지는 게 뭐예요? 서울에서 국회 이전하면 이제 여의도 땅이 이제 그 국회 주변 KBS 그 주변에 이제 용도 지역 풀리면서 금사락이 되는 거고요. 청와대 용산이 세종으로 가버리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성남공항 있잖아요. 성남공항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성남공항이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전용기 타고 하잖아요. 세종시 가버리면 그 공항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항을 사지는 못하고요. 최근에 돈 있는 분들 일부지만 그 주변에 땅을 좀 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언제 될지는 몰라도 돈 있는 분들이라면 뭐 10년이면 어떻고 20년이면 어떤가요? 개발만 되면 대박이기 때문에 그 주변 땅들을 좀 사는 분들이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구보다는 오히려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분양의 문제죠. 최근에 대우건설이 집어던졌잖아요. 440억 원. 뉴스 보셨죠? 왜 집어던졌을까요?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답이 없어요. 대우건설이 돈이 남아 도는 게 아니고 제일 문제가 미분양이거든요. 금융하고 미분양인데 금융비용이 180억 원에서 480억 원 정도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늘어났고요. 두 번째 미분양인데 전국 미분양이 작년 말까지 6만 8천 호, 1월 달이 7만 호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7만 호 넘어서서 한 작년 2021년 12월이 17천 호인가요? 그 정도 됐었는데 한 3배 정도 늘어났는데 지방은 좀 더 심각하죠. 서울은 953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울산 같은 경우 대우건설이 물린 울산이 1년 전에 395세대 정도 미분양이 있었는데 1년 지나니까 3,570세대로 늘어나죠.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이건 답 없다. 완판이 되면 1,600억 원을 받는데 완판 될 가능성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연대 보증한 400억이 아니라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털어버렸습니다. 대우건설이 털었다는 얘기는 1년 안에 건설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답을 낸 거죠. 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10만 호. 10만 호가 넘어가면 위험 수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호 넘어가면 아마 정부에서 미분양에 대한 좀 더 공격적인
규제 완화 대책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예요. 미분양을 매입하는 거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요. 미분양 주택을 사면 뭐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이런 혜택이 나오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000호 정도. 서울 3,000호, 수도권 3만호 정도. 서울, 경기, 인천 합쳐서 3만호 정도 넘어가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10만호는 조만간 돌파할 것 같고요. 서울은 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분양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인구 굉장히 심각하죠. 인구 출산율 줄어들고 0.72명 제 주변에 봐도 이제 아기가 없어요. 아기 뭐 돌잔치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환갑잔치는 해도 돌잔치는 안 하잖아요.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주택 구매 연령은 40에서 69세거든요. 물론 2030들도 주택을 사기 시작을 하지만 당장 문제되진 않고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줄어든 출산율이 우리 수요 주택 구매 연령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2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요 그래프 한번 보면 느낌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프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올해죠. 40에서 69세 허리를 보면 두텁죠. 별로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20년이 지나요. 이제 이리 내려오겠죠.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심각해진다는 거지. 지금 당장은 문제 없어요. 10년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15년, 20년이 지나면 급격하게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타격을 입느냐? 지방 중소도시들. 서울 수도권 지역은 인구가 유입이 돼요. 도쿄도 마찬가지고요. 왜? 좋은 대학교가 서울에 다 있잖아요. 인서울. 대학, 교육, 좋은 대기업들, 직장, 문화, 모든 인프라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돈 있는 분들도 공부 잘하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서 서울 수도권에 직장을 구하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눌러앉아 버리게 되죠. 고급 수요들이 다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들고요. 지방 중소도시들은 아마 굉장히 가파르게 인구 소멸이 될 겁니다. 제 고향도 지방인데요. 가보면 황량해요. 구도심에 옛날 시내라고 하죠. 명동 같은 그런 구도심에 공실이 한 건물 건너 하나씩 공실이에요. 옛날에 엄청 번화가였는데. 교회 가보면은요. 명절 때 교회 가보면 그 지방 교회에 청년부가 없어요. 젊은 분들이 없어요. 다 빠져나가버렸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나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이런 광역시들은 살아남겠지만 중소도시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나 부모님이 중소도시에 건물이나 땅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서서히 출구 전략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자, 이제 부동산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L자가 V자보다는 L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V자 반등기라고 한다면 최근에 떨어졌잖아요. 10월, 11월, 12월 떨어지고 1월 달에 이제 금매물 소화가 되고 지금 랠리하고 있잖아요. 매도자들은 호가를 올리고 매수자들은 안 사려고 하고 줄다리기 하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V자 반등이라고 한다면 빨리 올라가줘야 돼요. 올해 안에 반등을 치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저는 전고점을 뚫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한 게 뭐예요? 고점 확인했죠. 고점이 언제? 2021년. 2021년 뭐 4분기? 그렇죠? 뭐 8, 9, 10, 11, 12 이때 거래된 게 이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1차 저점은 언제예요? 작년 10, 11, 12, 올 1월 달까지 거래된 가격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이 1차 저점입니다. 당분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느냐. 매수자들은 무슨 소리야. 금매물 정도면 살래. 1차 저점 가까이 오면 사고요. 거기서 호가가 올라가면 또 주춤할 거고요. 매도자들도 호가 올리다가 거래가 안 되면 살짝 내리고 거래가 되면 올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절대 전고점을 뛰어넘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우리가 앞서서 확인했던 어떤 문제? 세 가지구나. 미분양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입주 물량이 해결돼야 되고요. 금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전세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네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1년 안에 이 네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도요. 7년 올랐잖아요. 서울은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이 올랐는데 6개월 조정받고 다시 또 달린다는 건 저는 상식에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길게는 한 2, 3년 정도는 휴식기를 가지면서 심리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걸 충분히 반영을 한 다음에 다음 대세 상승이 올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런 랠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닥의 시그널 제가 지난번 집통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물론 이 다섯 개가 다 맞을 수도 있고요. 이 중에 일부가 맞을 수도 있는데 고점 대비 30에서 50% 정도 과거 사례를 보면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보면 한 30% 정도 아니나 다를까 떨어지니까 매수자들이 사기 시작하잖아요. 알고 있다는 거죠. 학습적으로. 과거에 이 정도 떨어지면 바닥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사는 사람들은. 사서 좀 오르죠. 올랐다가 내렸다를 반복하는데 30% 정도 가격에 사신 분들은 크게 손해보진 않을 겁니다. 이 정도 떨어지고요. 전국에 미분양 10만 호 정도 발생하고요. 한 번은 저는 여기 한번 무너져야 되는데 패닉 세일이 한번 나올 거예요. 2020년에 패닉 바잉이 나왔잖아요. 매수자들이 멘탈이 나간 거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집값이 올라가니까 도저히 불안해서 정신이 나가버리면서 좀 무리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한 번은 떨어지면은요 패닉 세일이 한번 나와야 돼요. 투매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집주인이라도 당장 팔고 싶진 않아요. 아 이제 좀 떨어지고 한방 카운터 펀치 맞고 다운 한번 됐는데 수건 던지고 경기 종료시킬 수는 없잖아요. 경기 좀 더 해봐야지. 사람들이 힘드는 건요 희망 고문이거든요.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아 이제 오르는구나. 희망을 가져다가 또 떨어져요. 아 아닌가 또 올라가죠. 아 이번에는 올라가겠지. 이런 랠리가 두세 번 정도 한 세 번 정도 반복이 되면 굉장히 낙담을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거래 매물이 많이 나와야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앞서서 벌집 순환 모형 이름 보더라도 거래량이 늘어나야만 이게 불황기 침체기 불황기를 지나서 이제 회복 진흙기로 들어가거든요. 결국에는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려면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인들이 또 멘탈 나가가지고 막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한 번은 매도자들이 매물을 쏟아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한 바닥이 지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줬는데 남겨둔 게 있죠.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이거 남겨뒀는데 마지막에 풀어주는 게 강남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MB정부 때도 2009년도에 강남구 강남 지역들 빼고 다 풀어졌고요. 2011년도에 강남 풀어졌거든요. 2년 걸렸어요. MB정부 때는. 지금은 몇 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강남이 언제 풀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강남을 풀어줘야 정부가 바라볼 때 야, 부동산 시장 답이 안 나오는구나. 강남 너마저 풀어줄게. 정말 힘든 상황이 강남을 풀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 DSR. DSR 안 풀어졌죠? 죽어 있어요. LTV 뭐 대출 규제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DSR이에요. DSR을 풀어줬다는 얘기는 정부가 더 이상 믿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느냐, DSR이 풀려주느냐를 좀 예의주시한 다음에 그게 풀린다면 집값도 상당 부분 하락을 했고요. 정부에서도 많은 카드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부양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나온 양도세 특례 조특법 99조 2, 5년간 양도세 면제 요 카드가 나오면 저는 끝났다. 요때 요거 만약에 여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요 카드가 나오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다 나왔고요. 조특법 제 99조 2항 나오면 끝났습니다. 이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저도 들어가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좀 들어가도 되는데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타이밍을 잡는데 차이가 있는데 요거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심리지수 제가 그래프로 아실에서 한번 뽑아왔는데 과거 MB정부 때 2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20 이하로 떨어지고요. 6개월 이상 지나면 10 이하로 떨어져요. 한마디로 멘탈이 나가는 거죠. 1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멘탈 붕괴되는 거거든요. 멘붕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한 3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정도에서 반등을 쳤어요. 그래서 1.3 대책이 저는 잘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여기서 더 붕괴가 되고요. 한 6개월 정도 멘탈이 나가버리게 되면 진짜 패닉셀로 돌아쓰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완전 마탱이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한번 반등을 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위기는 그나마 빠른 규제 완화 덕분에 좀 넘겼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이 끝이 아니고 다음에 한번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얘기해 주셔야 되고, 요거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하락을 했다, 네 번의 하락기를 거쳐서 회복을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 뜨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씀.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해 뜨기 전이 뭐예요? 새벽이 뭐예요? 패닉셀 나오고 막 집어던지고 정부에서는 강남 풀어주고 DSR 풀어주고 마지막에 5년간 양도세 면제, 양도세 특례 던질 때가 새벽이라는 거죠. 그거 지나면 해가 뜨기 때문에 팔려는 분들은 그때까지 버티신 분들은 더 버티셔야 되고요. 아니면 팔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팔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그 전에 미리 팔고 다른 전략을 세우셔도 좋고요. 사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요. 필요한 분들 있죠.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지금 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돈이 아니잖아요. 칼국수 한 그릇 먹으면 8천원 만 원이에요. 예전에 5천원 했는데 몇 년 전에.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1억이 1억이 아닌 거예요. 요즘 억대 연봉? 1억 연봉이 억대 연봉 받으면 배우자 중에 한 사람 집에서 쉬고 한 사람만 벌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쉽지 않아요. 억대 연봉이 억대가 아니에요. 1억 받아도요. 세금 떼고 하면 한 달에 650, 7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 돈 가지고 맞벌이 안 하고 살 수 있냐고.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억대 연봉이면은 충분히 먹고 살았거든요. 화폐 가치가 반영이 되는 게 1억 원? 10억? 10억으로 할까요? 10억 원이 금고에 넣어두고요. 그대로 10년이 지나면 7억 4천만 원 정도로 돈 가치가 떨어져요. 결국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그게 반영이 되면서 10억짜리가 13억, 14억 가는 건 정상이라는 거죠. 10년이 지나서 화폐 가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실수요자라면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이 와요. 그러면 필요하세요? 실수요자세요? 그렇다면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진 매물 사세요. 단 아직 바닥이 완전하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잘 버티셔야 되고요. 버티다가 2차 하락, 뭐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진다든지 금리가 내려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필요해요. 지금 3.75까지 올랐다고 치고요. 2% 정도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 2% 정도 떨어지려면 1.75가 내려가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0.25씩 해가지고 7번을 내려야 되거든요. 1년 만에 7번 내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외적인 충격파가 아니면 1년에 1.75 내리기는 어렵고요. 한 2년에서 3년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고점 대비 30% 떨어진 금매물을 잡더라도 살짝 오를 수도 있고요. 살짝 내릴 수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 내리면 10% 정도,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실거주니까. 편하게 잘 살다가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단 전제 조건은 그래도 고점 대비 30% 정도는 확인하고 들어가셔라. 반등하면 땡큐고 떨어지더라도 10%포인트 정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감내를 하고 들어가라.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으니까. 는 말씀 제가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시간이 해결,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최근에 미분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원칙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문제냐, 이 부동산 자체의 문제냐. 시장이 문제면 뭐예요? 시간이 다 해결해 주죠. 영원히 죽으면 우리가 답이 없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시장은 다 해결해 주는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이 문제야. 애가 문제야. 과거에 일산의 그 두산 위브 제니스 아시죠? 유명한 사건. 두산 위브 제니스가 2009년도인가요? 8년도인가요? 그때 평당 2200만 원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때 주변 아파트 시세가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하던 시대예요. 일산 신도시도 아니에요. 일산 동이지. 일산 근처에. 지원차 2200만 원 고분양가로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고급이긴 하지. 어떻게 돼요? 안 팔리죠. 두산 그룹 자체가 날아갔잖아. 그룹이 흔들리고요. 2020년에 완판됐어요. 11년 걸렸거든요. 문제가 뭐예요? 걔가 문제잖아. 주변 시세 대비 두 배 높은 분양가를 누가 감당하냐고요. 이거는 아무리 화폐 가치가 반영이 돼도 10년 이상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건이 문제냐 부동산 시장이 문제냐를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야죠. 둔촌주공 장위자이 왜 괜찮아요? 물건이 문제예요? 둔촌주공이나 장위자이가 문제냐고. 역세권에 브랜드 아파트에
갖출 거 다 갖췄어. 고분양가예요?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요. 그럼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 부동산 시장이 문제였죠. 그런 건 하셔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은 패닉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냥 눈 다 막아버리고 귀 막아버리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지 말고 시장의 문제냐 물건의 문제냐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미분양이 생기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원칙을 정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한 실수요자라면 물건이 괜찮다면 헬리오시티 물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가격이 문제지. 부동산 시장이 문제지. 그러니까 고점 대비 30% 정도 그 정도 가까이 더 떨어지면 더 좋은데 물론 더 떨어지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정도 30% 정도 하락이라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교도 마찬가지고요. 마곡도 그렇고요. 강남도 그렇고요. 준비가 안 된 실수요자. 돈이 없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돼. 이런 분들은 저는 무주택 실수요자인데 청약통장도 안 좋아. 뭐 이런 분들이라면 요즘 뉴욕 히트 쳤잖아요. 뉴욕이 왜 히트 쳤어요?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 왜?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전용 59가 3억 9천에 나왔잖아요. 고향 창릉 신도시가. 전용 84가 5억 5천에 나왔죠? 고향 삼성지구 아이파크 2차 아파트가 11억 하다가 지금 7억 5천? 7억 8천 정도 하거든요. 창릉이 좋아요? 고향 삼성지구가 좋아요? 당연히 창릉이 좋지. 신도시인데. 나중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인데. 근데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물론 나눔형이어서 시세 대비 70%로 분양을 하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70%로만 인정을 해주지만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분들, 자금이 안 되는 분들,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라면 무리하게 대출 많이 받아서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거 정부가 주는 혜택,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유홈은 앞으로 계속하지 않아요. 이 정부가 뭐 영원히 하지 않잖아요. 5년이면 5년 중에서 앞에 한 3년 정도 열심히 분양하고요. 4년, 5년 차 넘어가면 이제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혹시 자녀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도 나왔잖아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청년 특별공급 이런 거는 저는 열심히 좀 도전해보시는 게 좋겠다. 하남 교산이나 남양주 왕숙이나 다 좋습니다. 현금 가지고 있는 거 반대합니다. 집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사야지 하면은요 멘탈 나가요. 불안해 죽거든요. 절대. 이거는 제 주변에 다 실패한 전략이에요. 이론은 맞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 산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함, 조급증을 가지면은요 판단 미세요. 말도 안 될 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1주택인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세요. 떨어져도 어쩔 수가 없고요. 3주택, 4주택 있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한두 개 정리했다가 현금 가지고 가다가 뭐 패닉셀 나오고 정부에서 강남 풀어주고 양도세 특례 나오면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하나 있는 집이 있는 거 팔고 불안에 떨다가 또 엉뚱한 거 잡지 마시고 1주택 있는 분들은 그대로 고잉하시면 됩니다.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요. 30% 떨어졌고요. 더 떨어지더라도 10%포인트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급매물로 1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산가라면 뭐 우리가 자산가 걱정할 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가라면 뭐 조금 뭐 한 4주택, 5주택 있는 분들은 팔고 한두 개 팔고 다 팔지 마시고요. 현금 좀 가지고 있다가 추가 하락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지역들 갈아타기나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 때문에 10년, 20년 후를 바라본다면 저는 이제 서울 수도권,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 정도로 범위를 좁히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에서도 이제 점점 제일 좋은 지역은 역시 한강 끼고 한강 위아래로 5km 반경 지역들이 핵심 지역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을 생각한다면 뭐 내 집 팔고 집값 떨어졌을 때 그런 지역들 핵심 지역 위주로 갈아타기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가 중요하죠.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형은 답 안 나와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물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금리는 결국에는 한 2, 3년 있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건별 아파트는 시장 흐름에 따라가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물건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물건의 개별 분석이 들어가고 판단을 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처럼 분위기 타가지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큰일 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반드시 개별 물건 분석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좀 초과했는데요. 본의 아니게 좀 오래 했고요. 오늘 저 혼자 해가지고 좀 여유를 많이 부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통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진짜 많이 썼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인만 작가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소장님보다 더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네. 네, 한 5분 잠깐 쉬었다가요 무대 설치해야 되니까 그 뒤로 이어서 오늘 주제하고 관련된 그 거래량 반등 이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만 쉬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뭐 이제 토론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뭐 주제 자체가 거래량이다 보니까 거래량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토론에 앞서서 한 분씩 소개를 먼저 해본 뒤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그 두성규 박사님부터 뭐 한 명씩 그 소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한 22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사실 지금은 이제 목민경제정책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대표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많은 언론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그런 지표들과 함께 정책이라든지 또 제도 변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보고 해석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림으로써 시장을 보는 보다 정확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영입니다. 보통 오늘 같은 자리는 부동산이 주된 주제로 되어 있는데 저는 평소에 부동산과 함께 건설업 얘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사실 뭐 제일 큰 관심이시긴 한데 사실 한국에서 단어를 말했을 때 연상되는 걸 얘기하자면은 아무래도 건설과 부동산 함께 따라서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단순하게 뭐 부동산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랬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건설업 얘기를 함께 섞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나 입주권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담을 해드리거나 뭐 소송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 도와드리고 있고 또 조합에서도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PM 업무를 좀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 조합에서 시공사 협상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린다거나 처음에 조합 설립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입니다. 제가 이제 창조도시경제연구소는 이제 방송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강의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창조도시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제 본업은 시장에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하는 어떤 공급자로서의 디벨로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면서 이런 것들의 어떤 경제적인 요소에 어떻게 작용이 돼서 시장을 바꾸고 여기에 실수요자들이 이제 가세해서 이제 어떤 주택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입니다. 앞서서 제가 뭐 강의를 했으니까요. 뭐 더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는 방송하고 책하고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힘들게 오셨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래량이 핵심이다 보니까 거래량 관련돼서 또 이게 왜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났느냐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지금 거래량을 보니까 뭐 1,000건을 처음으로 넘었더라고요. 한 1,386건. 1,300건 정도가 넘어섰고요. 또 뭐 수도권을 보니까 뭐 아직 집계가 마감되지 않았는데
작년 저번 달까지만 해도 한 4,800건 정도 됐다가 지금 한 6,600건 뭐 마무리가 되면 한 7,000건 정도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한 36% 정도가 거래량이 증가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왜 늘어나는 원인이 뭔가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좀 토론을 해볼 텐데요. 이게 과연 어떤 뭐 주택 가격이 조정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1.3 대책 이후에 담겨져 있는 뭐 여러 가지 핵심 사안들 때문인지 그거에 대해서 시장을 좀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박사님께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설명 주시면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거래량 부분 저는 이제 여기 오기까지 오늘 이제 2월 25일자 기준으로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매일 같이 그 거래량이 이제 나오고 있죠. 서울이라는 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이고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고 있는 그런 지역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면은 사실 1월 달에 오늘 이 날짜로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1,386건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쉽게 말하면은 저 12월 달에 그 지금 838건이고 11월 달에 작년이죠. 작년에 733건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의 두 배 가까운 숫자가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거래 신고 자체가 한 달간 30일간의 그 여유 기간을 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1월 말 3월 말 돼야만이 확정적으로 되겠지만 현재 2월 달의 경우에서도 벌써 840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은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저는 해석하기로는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그 수요 심리 자체가 다소 회복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만 보게 된다면은 결국에 있어서 금리와 관련된 시장의 변화 여건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만 이어진다면은 심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향후의 미래 상승에 대한 그 즉 시장에 대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래량만 가지고 볼 때는 결국은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금리와 심리 요 측면에서 볼 때 금리 시장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심리 즉 수요 심리나 거래 심리 부분에 있어서도 봄바람이 지금 조금 불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돼 가지고 그 소장님께서 뭐 지금 이 시장 흐름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뭐 반론해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또는 뭐 흐름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예. 주제 발표하고 또 우리 두 박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조금 시장을 거래량 측면에서 보기에는 좀 시장이 회복 국면에 있다라고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서울의 이제 평균적인 거래량은 6천 건에서 한 8천 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어떠한 그 부동산 과열기를 거치면서 한 15,000 건까지 갔다가 600건, 500건 이렇게 이제 유지되다가 1.3 대책 이후에 이제 한 1,000건, 1,200, 1,300건 정도로 이제 늘어나서 뭐 지난달에 비한다면 이번 달이 뭐 두 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서울의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달에 현재까지 이제 뭐 정확하게는 이제 2월이 지나가서 통계가 잡혀봐야 알겠지만 현재 추세를 본다 그러면 현재까지 한 600건에서 700건 정도 이루어졌고 앞으로 그 신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뭐 이것이 2,000건, 3,000건으로 확 늘어나기에는 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거래량이 한 1,200건, 1,300건 정도 늘어나는 이제 저면에는 뭐가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의 어떤 대출을 이제 완화해 준다든지 또는 이제 이자를 싼값에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을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주택을 사야 되겠다라는 일부 수요가 움직여졌지 이것이 본질적으로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아직까지 저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2023년 우리 이제 시장에서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발제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미분양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당분간은 미분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우리 시장 구조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 뭐 6만 8천 호 정도인데 이번 달에 7만 호가 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시장은 조금 이제 얼어붙을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 미분양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건설사들의 어떠한 재무 상태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2023년에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문제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미분양 증가로 따라서 부동산 PF 사업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동산 PF를 브릿지론을 비롯해서 이제 PF를 받은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이거를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을 다시 순환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틀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주요 흐름이 이제 올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이번 달에 이제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얘기해서 금리가 끝나는 건 아니죠. 어쨌든 대외적인 변수가 아직 불확실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지금 이제 뭐 이제 3% 정도 잡힌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혀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지금까지의 기조를 바꿔서 금리 인하로 간다든지 이러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가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급격히 부동산이 연착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3 대책을 비롯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을 시중은행권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억누른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순연을 하거나 순조롭게 이 작용을 해서 시장에 연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거 지금 억누른 것만큼의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물가와 같이 이제 고금리 형태의 어떤 시장이 움직여질 수밖에 이제 없다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세 시장의 동향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임대차 3법을 시행했을 때는 이제 시장에 전세 가격의 이중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전세 가격이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전세 계약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청구해서 계약 갱신을 탈은 분들은 5% 미만의 전세가 상승을 맞이한 상태에서 이제 올해 내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그런 전세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이 신규 계약의 전세가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전세가 12억, 13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이게 조정을 받는 기간에 있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임차인이 임의해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임의해지를 하게 됐을 때 임대인이 주택가격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라면 그 가격은 이제 주택가격의 하방압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에 이 주택가격의 하방압력을 받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건설사의 PF 문제가 올 내내 화두가 된다 그랬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은 일부 수요자들이 주택을 사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증가를 했다가 다시 감소하거나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어떤 이런 추세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이 전반적으로 완화적 기조에서 주택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정도의 기운이 된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한계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미분양 관련돼서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뭐 거래량이 이제 기축 주택 시장 안에서만의 그 거래량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분양권 시장이라든지 뭐 입주 시장이라든지 또 전월세 거래량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그 문제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은영 연구위원님께서 뭐 보시는 이제 거래량하고 또 미분양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그러니까 재고 시장하고 또 신규 주택 시장의 거래량 이거 같이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25개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자치구의 인구를 보게 되면 뭐 적으면 3~40만, 많은 데는 60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한 개 자치구가 경기도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의 시죠. 규모로 봤을 때, 인구 규모로 봤을 때. 그런데 서울에서 거래량이 1,000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나누기 25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개 자치구에서 한 40건 정도 되죠.
1,300건이 거리당 있다고 하면 그래봤자 50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40건, 50건 정도의 월별 자치구 내의 거래량을 이게 시장이 활성화된 것이냐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는 좀 활성화까지는 어렵다라고 볼 것인지는 개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그렇게 활성화된 것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증가 정도는 뭐 종전에 너무 좀 거래를 힘들게 했었죠. 1년 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거래가 많이 억눌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숫자가 전 대비해서 증가 정도를 보게 되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 뭐 미분양 정도 미분양 주택은 이건 사실 거의 올해는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 분양이라고 하는 게 오늘 결정해서 내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의 분양에 들어가는 물량들은 이미 사업계획 자체가 작년, 재작년 이전에 시장 상황이 제일 좋을 때 계획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 중에서 좀 시장 안 좋으니까 좀 보류하자라는 상황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류가 안 되는 곳들이 있죠. 이미 다 벌려놓은 곳들이 있고 이거 그냥 너무 쥐고 있자니 가만히만 있어도 고정비가 나가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할 수 없이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물량들이 시장 상황이 제일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이 됐다가 올해 갑자기 안 좋을 때 나가는 겁니다. 이러면 이거는 뭐 딱히 뭐 정부가 책임지라고 할 상황도 아닌 거고 크게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사실 없습니다. 시장에서 시간을 두고 흡수가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기존 주택이나 뭐 분양도 마찬가지죠.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하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좋은 지역 먼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지역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도 사람들이 빚을 엄청나게 내서 다들 들어갈 만한 상황도 아니죠. 이제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사실 올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지금 오른 게 다 오른 거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변동성 자체를 확신할 수가 없으면 사람들은 크게 대출을 크게 못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물들은 이제 급매 중심으로 실수요 중심으로 조금씩 소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집을 살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전세 계약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그런데 그분들은 그 전세금을 자기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집값이 조금 내리게 되면 전세금에다 조금만 보태면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집을 사시려면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집을 늘려야 되거나 지역을 바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시장에서 집을 사고 팔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수치 자체는 많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수치가 조금씩 거래로 가시화되는 것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1,000건, 1,300건 정도의 거래량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은 그렇게 뭐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일단은 가격 조금 조정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지역까지는 그래도 좀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것들은 개인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매입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분들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택은 이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이 있으시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아파트 얘기 끝나고 다 이따가 딴 얘기 나오게 되면은 그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거래량만 우선 갖고 얘기를 하는 줄 알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제 이야기가 약간 오해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이제 1월 달에 거래량이 1,300건이 좀 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것은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봄 기운이 좀 보인다는 것은 이제 이 거래량이 충분히 시장이 활성화될 정도의 거래량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우리 거래량이 거의 1000건 아래로 7, 800건에 불과하던 부분들이 지속이 되어 오면서 시장의 위기 이야기들이 이제 우려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였는데 그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기 그 미분양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미분양이라는 것 또 분양이라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그동안에 우리가 금리를 이야기할 때는 수요 측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분양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미분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7만 호가 넘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만 호 건설 시장에서 생각할 때 견뎌낼 수 있는 미분양이 있더라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 규모 자체를 미분양의 규모를 보통 6만 호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건설 시장에서 경험적으로 이 정도 있을 때는 그나마 있어서 수익성에 있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5년 내지 10년 동안에 그동안의 미분양의 수치를 갖다가 평균 내어보니까 한 6만 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 6만 호, 7만 호 정도 돌파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최대 물량이 16만 호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16만 호라고 할 때도 사실상 그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물량까지 감안하면 건설업계에서는 당시로서는 20만 호가 넘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의 그 7만 호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미분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충격 부분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지금 상당히 10년 정도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에 대한건설협회라는 건설업자들의 대표 단체에서 회장을 맡았던 분이 사실은 천안 두정동에 2000세대의 그 아파트 공급을 했다가 그것이 미분양이 나면서 그 회사 자체가 바로 파산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게 된다면 이 미분양이 조금 늘어남에 따라 사실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단순히 7만 호가 넘었다 안 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건설시장 내에 있는 그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수 있고 또 건설업계는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서울을 비롯한 공급들이 조금 다시 재개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업체는 보니까 이번에 물량들을 쏟아내면서 이게 마수거리라는 이야기가 이제 신문에 보니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분양을 하는 업체들조차도 사실은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고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인허가를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주택법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서 가장 시장 상황이 좋을 때 분양에 직접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지금 이번에 마수거리로 한 그런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시기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수익성 여부를 떠나서 자기가 착공에 그나마 분양을 하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저 오늘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저 김 소장님 말씀대로 울산의 어떤 대우건설과 같이 아예 포기를 하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서 이제 분양을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거래량과 분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각보다 향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우려할 만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저 봄기운을 이야기한 것은 거래량 부분에 대한 증가와 함께 금리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늘 이제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어젠가요 그저께 3.5%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물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금통위 위원들이 향후에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상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창용 한국은행 그 총재가 이야기한 바를 보게 되면요. 그 말한 속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은 현재 상태에서 물가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크고 그동안 가파르게 금리를 올린 만큼 이제는 그 효과를 봐가면서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요. 금리를 그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도 따라가 많이 올렸습니다만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부작용이 따르게 되죠. 뭡니까?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굉장히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밖에 없고요. 미국도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서도 현재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한 뭐 0.5%라든지 많아야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가더라도 이제는 1% 내에서만 아마도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단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물론 그렇게 더 올렸을 때 고통은 심하겠지만 이제 그 끝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별 혹은 국가별 또 사회별로 그런 대응책들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어느 정도 향후에 올 수 있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은 이미 다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너무 실망감과 좌절감이 아니라 기대감을 볼 수 가지고 우리가 주택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최근 거래량이 한 1,300건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게 예, 근데 참 이게 내용들을 보니까 한 5% 이상이면 이 주택가에서 5%는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굉장히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작 1년이 지수로만 작년에 한 22% 정도 떨어진 거니까. 근데 한 5% 정도 하락한 거래가 거래량이 한 40%가 하락 거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늘어는 났는데 하락 거래 중심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또 수요자들이 좀 혼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인만 소장님께서 뭐 거래량하고 하락 거래 이 비중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예, 좀 말씀을 주십시오. 네. 제가 앞서서 이제 발제 강의를 할 때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작년 거의 2022년, 2022년은 3월인가요? 4월 이후부터 이제 1,000건이 붕괴가 됐어요. 서울의 아파트가 한 180만 호 정도? 또는 그 이상 정도 되는데 뭐 1,000건은 저는 큰 의미 없는 거래 절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이은영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개 구로 나누면 뭐 40개, 뭐 30개, 40개, 50개 거래가 되는데 단지별로 따지면 한 개 단지에 한 개가 거래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부동산들 다 손가락 빨고 있는데 저는 이제 추이를 보면 뭐 800개 하다가 1,300개 하니까 늘어났다. 뭐 1,000개 하면은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거래 절벽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지만 분위기를 보면 12월보다는 1월이 거래량이 좀 늘어난 건 맞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살 때에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실소유자도 그렇고요. 투자자도 그렇고요.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내리는 집은 절대 안 사고 싶습니다.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나중에 좀 남으면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 그 얼마 내가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그걸 확보하지 못하면 들어가지 않거든요. 차라리 전세나 월세 사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집을 살 이유가 없어요. 실 거주자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금리가 어라 하면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진짜 급한 사람 아니면 사지 않는데 1월 달에는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바닥은 확인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1.3 대책이 나오고 생각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1차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들어가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수요자들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월 달에 거래가 좀 됐고 이재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 보금자리라든지 살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는 구매 욕구하고 구매 능력하고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구매 욕구는 집을 값이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구매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출을 받든지 자기 자본이 되든지 뭔가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소득이 늘어나진 않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두 가지를 다 해준 거죠. 규제 지역을 풀어줌으로써 구매 욕구를 조금 높여줬고요. 특례 보금자리 같은 걸 만들어줘가지고 구매 능력도 소폭 상향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기다리던 분들이 이 정도면 내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켜줄 만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주인들이 또 가만히 있진 않죠. 시장을 바라보는데 집주인들은 고점 대비 예를 들어서 10억 원 아파트가 7억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3억 원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수자들은 무슨 소리야. 3억 원 하던 아파트가 5년 만에 10억까지 올랐는데 7억 원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거야 라고
집값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7억 정도가 저는 딱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집주인들은 이 정도 거래가 되면 당연히 호가를 올리게 되고요. 7억 5천, 8억까지 올리게 되고 시장의 매수자들은 무슨 소리야. 나는 8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 금리,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금리가 아직 인상이 끝나지도 않았고요. 금리는 세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되는데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두 번째, 인상된 금리가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금리가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인가. 세 번째, 인하가 됐을 때 얼마나 빨리 인하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지금 첫째 관문도 통과하지 않았거든요. 언제까지 상승할지도 몰라요. 뭐 한 번 더 올라갈지 두 번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고점 가까이는 왔는데 이게 더 올라갈지 덜 올라갈지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고 멈추더라도 만약에 한 번 정도 더 올리고요. 3.75에서 멈추더라도 한 달, 두 달 안에 인하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6개월? 최소 6개월 정도는 지켜볼 것 같고요. 길면은 1년까지도 지켜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6개월 정도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내릴 때도 빨리 내려가줘야 되는데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정부에서 빠르게 내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상황을 체크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린다면 결국에는 금리 불확실성은 상당히 길다. 그리고 한번 떨어진 전세가 이제 거래는 늘어나는데 과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2 플러스 2가 됐단 말이에요. 계약갱신 청구. 한번 내려간 전세가 다시 빠르게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번 내려가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계약갱신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4년 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5% 이내로 못 올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신규 거래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또 물량 자체도 많아요. 그래서 금리도 전세도 빨리 올라가기는 힘들겠다. 그런 상황을 보자면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매수자들은 집을 사려는 분들은 내려 가격 더 내리면 살게. 최근에 분양시장 상황을 보면 전화는 많이 오죠. 긴가민가 해가지고 전화하면 분양가 얼마예요? 전용 84 10억입니다 라고 하면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가격 더 떨어뜨려야지. 할인 분양 안 해 너희들? 나는 시간 많아 라고 전화를 끊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아직 시간은 아직은 우리 편이야.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매도인 우위시장이었지만 당분간은 매수인 우위시장이야. 나는 급할 거 없어. 가격을 뚝 떨어뜨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라는 수요가 강하고 사실 매도인들은 더 불안해요. 아 이게 끝일까? 이러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대출이자 부담이 올해 안에 해결이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가를 올려도 불안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매수자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랠리는 좀 지속이 될 수는 있겠지만 쉽게 우리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V자 반등을 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전략은 L자가 1년에서 3년 정도는 갈 수도 있겠다. 보합세가. 그래서 저는 전략 자체가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2, 3년 정도는 충분히 대출 이자를 내면서 버티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매수자라면 자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금리나 전세의 대외적인 변수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은 당분간 이런 랠리가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거래 관련돼서 이야기를 주시고 뭐 심리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서울 기준으로 보니까 매매 수급지수가 한 66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두는데 100을 넘어서면은 이제 매도자나 공급자들이 우위인 시장이고 100을 밑으로 하면은 이제 수요자나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인데 66이라면은 아직까지는 그 100에 못 미친다. 그러니까 뭐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면 뭐 제 지인이 몇 년 전만 해도 한 9억 정도에 되는 집을 사러 갔더니 집주인이 10억 되면은 팔을게. 그때 돈 들고 와 그랬대. 그래서 좀 돈이 좀 모자라고 애들 키우기가 좀 힘들어서 포기를 했대는데 최근에 연락 왔대요. 9억에 사겠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6억인데 6억에 팔 거면 전화 주세요.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예, 하고 요즘에 예전처럼 예전에 집 들고 흔드는 사람이 우위였다면 지금은 돈 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팔래 말래 뭐 이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이제 거래량이 좀 반등을 하면서 이게 수급지수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낮춰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수요자가 시장을 좀 압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는 또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실무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과 또 공급과 미분양 이야기들을 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는 뭐 거래에 대한 것들이 좀 문의들이나 아니면은 또 개발에 또 좀 시도를 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좀 있는지, 왜냐면은 사실 예전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뭐 지방이나 수도권이 서울 시장을 바라보고 있듯이 또 서울 시장 안에서는 재건축 시장의 동향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최근에 음마 아파트 뭐 추정 분양가 얘기 들어보니까 평당 7,700만 원 얘기가 나와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동향이나 그쪽에 뭐 거래 상황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13대책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조금씩 거래가 늘어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고가보다는 중저가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 같은 경우는 사실 강남 재건축 시장이겠죠,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소장님 그 발제하신 것처럼 강남은 상당히 올해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 그 공급 물량이 너무 막 입주하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전세 물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남에서 보면 2023년, 24년 그 입주 물량이 한 3만 3천 가구 정도가 돼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는 평균적으로 7천 가구 정도가 이제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 2023년, 24년에 이제 3만 3천 가구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포동 같은 데도 지금 전세가가 7억까지 떨어졌다 막 이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세값이 떨어지면 어쨌든 간에 이제 매매가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다가 13대책에서 다주택자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추가 규제를 또 안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똘똘한 하나채로 가는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좀 분산이 돼서 이제 그 좀 중저가 위주로 좀 수요가 옮겨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9억 이하 주택에만 또 가능하고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DSR 적용을 안 받죠.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면 그때 그냥 갈아타셔도 별다른 부담이 없는 대출이고 지금 시중금리보다 뭐 3, 4%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상품들이 그래서 금리도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첫날은 뭐 접속이 안 될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고려해봤을 때 사실 중저가 주택이나 뭐 이런 그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 위주로 좀 그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노도강 지역도 이제 호가를 좀 올리고 그리고 급매들이 많이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구별로 따지면 한 40건 정도 거래된다라고 하셨는데 상계동 같은 경우에 재건축 단지가 1월에만도 25건이 거래가 됐을 정도니까 좀 이제 거래가 활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상계동 재건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 15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굉장히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되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그 용적률이 150%에서 220%까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93%로 용적률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는 좀 평형이 다 작아서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 조합원 평형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일반 분양분이 별로 없어서 추가 분담금이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근데 추가 분담금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내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긴 어렵고 어쨌든 조합원 분양가로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 시세대로 팔았을 때 내가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수도권 쪽에 어떤 재개발 구역인데 입주가 좀 가까운 것들 이제 투자를 또 가능하실 수도 있거든요. 한 3, 4억대 투자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성남 원도심 재개발 쪽이라던가 뭐 광명 쪽 이런 데는 입주도 가까워오고 가격도 지금 프리미엄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3, 4억 투자로도 좀 진입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어쨌든 고가보다는 중저가 위주로 좀 수요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뭐 강남보다는 노동왕이나 성남, 강남 이쪽에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뭐 거래량이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따 또 3부를 진행해야 돼서 뭐 아주 한 1, 2분 정도 뭐 한 번씩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저도 참 많이 듣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그 질문이에요. 우리도 뭐 하도 말이 바뀐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공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올해서부터는 공급에 대한 부정론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규제를 풀면은 집값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규제를 풀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규제를 해서 집값이 올랐으면은 지금 규제를 풀면은 더 안 되는데 규제를 왜 자꾸 풀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 떨어지는데, 뭐 그런 질문들도 하는데, 규제와 뭐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되겠죠.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 공급하고 또 규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투자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 이제 또 여기 계신 부동산 분 또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본인들의 뭐 철학적인 내용도 좀 하나 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두화사님?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재밌는 간단한 걸 하나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지금 이제 많이 올랐다,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이 얘기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중인데 현재 지금 아마 2월 22일자로 보게 되면요, 시중에 5대 은행의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금리가 평균적으로 지금 6.42%예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는 3.50에서 멈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과도한 이익을 남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대출금리가 오히려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뉴스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금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아까 6.42까지로 오히려 최고 8.12%를 찍었다가 지금 내려왔거든요. 내려온 상황인데 예금금리는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한때는 예금금리가 뭐 신협이나 이런 데의 경우에서는 거의 6%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22일자로 보게 되면요, 시중 5대 은행의 경우에는 예금금리가 3.6%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원래 정부가 소비자 물가 지수, 즉 소비자 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최대 목표치를 얼마로 잡고 있느냐면은 3.5%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를 잘해야 3.5% 인상되는 선에서 막는데 지금 예금 금리가 3.5%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나는 예금 금리에 대한 수익이 있는 거니까 나는 자산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 내가 돈 갖고 있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정부의 의도대로 물가가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국 본전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에다 이자 소득세까지 내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의 가치는 매년 아주 물가가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손해보고 있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이제 뭐 규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규제를 공급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 식으로 지금 상당히 주택시장에서도 관심사가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그러면은 공급 부분에서는 향후 문제가 없느냐,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보게 되면요, 여야 가릴 것 없이 당시에 후보들이 모두 다 공급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내게도 내가 집권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심지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대 350만 호까지 임대주택 포함해서 뭐 공급을 하겠다, 370만 호까지 나중에 이야기가 됐고, 지금 현재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250만 호를 이야기했다가 얼마 전에 국토부가 거기다 20만 호 더 붙여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뭐냐면 아무도 그에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은 늘린 게 집값, 저렴한 집값들이 늘려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요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수요가 아주 물밑으로 많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공급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미래의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에 보면은 당장에 꺼야 되는 불은 아닌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규제를 일단 공급 부분은 저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쪽으로 해서 수요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은 현재의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분명히 공급이 부족한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저는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 지금 뭐 대구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쪽의 경우에는 향후에 2, 3년간에 있어서 이 수급 상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 속에서 각각의 지역마다 다른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부분을 굳이 지금 부분에 있어서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풀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전 정부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시키거나 잡는다는 명분으로 해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과다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지금 정부가 바뀐 가운데서도 그럼 규제가 대부분 다 완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3 대책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완화하려고 현재 윤석열 정부가 노력을 했지만 입법부가 지금 야당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법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들이 상당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사와는 좀 반대되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세율이라든지 어떤 그 기본적인 공제 상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수정됨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돼 있죠.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요. 저는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도 금리 인상이 되고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주택 가격은 굉장히 약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너무 하락하니까 정부가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이나 되는 돈을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의 시장 자체는 금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의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굉장히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그런 규제로 굉장히 첩첩산중으로 지금 덮여져 있는 그런 시장, 정상화되지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의 여러 가지 수요 심리가 회복되고 난 뒤에도 과연 이런 시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수요 공급의 균형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장의 거래 질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수급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단 규제는 완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균형적인 시장의 균형을 위해서는 저는 시장 안정화가 돼야 되고요. 시장 안정화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게 안정화가 아니라 가장 변동률이 최소화되는 주택가격이 일정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점에 이르게 되고 그 부분이 큰 변동 없이 제가 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의 변동률을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장이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시장이 아니겠느냐. 그런 시장을 위해서 현재의 과도한 규제들은 당연히 지금의 수급 상황의 어떤 그런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저는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택 공급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최근 몇 년간.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택 공급이라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사실 없진 않아요. 주택 보급률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100이 넘었고 서울에서는 100이 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꽤 높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만한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개개인이 저 정도 집이면 나도 들어가 살만하겠다라고 하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주택 보급률을 계산할 때 나오는 집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디 뭐 재개발 지역에 있는 그 어두침침한 집들이나 뭐 산동네 위에 있는 집들 이런 거 다 집입니다. 그런데 특히 연령대가 낮은, 그러니까 더 젊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런 집에 대한 수요가 잘 없죠. 이제 그런 집들은 피치 못하게 이제 사시는 유형이 좀 많죠. 이 전세에 들어가실 때 생각해 보면은, 왜냐하면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시잖아요. 그런 맥락에서요. 그래서 지금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몇 년 동안 여야 합의가 됐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그런 수준의 집을 좀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그럼 결국은 서울하고 이런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때문에 뭐 공급을 지금 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집들은 노후화되고 있죠. 이미 제가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학생 때는 90년대에 준공된 아파트가 낡은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도 뭐 재건축 얘기를 하고 노후화 얘기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같은 시기에 집값 내렸는데 공급 뭐하러 하냐가 돼버리면 그 낡은 집들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10년 뒤, 20년 뒤에 또 애물단지 짐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공급 계획 나오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가 지금 필요하냐였는데, 사실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나왔던 규제 완화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투기 세력 잡겠다고 너무,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규제가 좀 너무 강화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맥락의 규제 완화입니다. 그런데 그럼 규제 완화 지금처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해보게 되면, 사실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년 전, 2년 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뭐만 나오면 집값이 오동을 쳤죠. 특히 재건축 단지들. 뭐 실제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누가 뭐 한마디 하면은 다음날 호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요동치는 시기에는 오히려 규제 완화가 어렵습니다. 그거 하는 순간 뭐 정부가 집값 올렸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뭐 웬만한 거 나오면 집값 안 변해요. 그 뭐 1월 달에 나왔던 거, 두 달 전에 나왔던 거, 그게 만약에 1년 전에 나왔으면은 재건축 단지, 기타 어디 수혜 단지 다 분석돼서 나오고 가격이 요동을 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웬만한 거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규제 완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에 꺼냈던 얘기가 공급 확대에 대한 얘기였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만한, 살만한 수준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는 얘기. 그러면 그런 주택을 언젠가 작업을 해야죠. 뭔가 건물을 부시든 뭐 절차를 따라가든.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제도적이거나 어떤 규제들이 지금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가 발표된다 한들 집값에 바로 반영이 안 되는 시기에 그런 걸 쭉 풀어놓고 몇 년 뒤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영원히 하락할 거다, 뭐 영원히 상승할 거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여기 안 나오셨을 거잖아요. 그냥 집 팔아서 현금 갖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폭락할 거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 건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시장이 영원히 악화될 거라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렇게 보아오셨고요. 그래서 규제 완화가 지금 시점에서 크게 대규모로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뭐 단순하게 집값이 하락하니까 집값을 떠받치려고 정부가 술을 부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시기라면 좀 답이 안 나오세요. 이렇게 되면 그냥 그렇게 믿고 사시는 거지, 뭐 앞으로 저희가 바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슈가 됐었던 그 노후단지들, 신도시들, 서울의 노후 지역들,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떻게 미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내용 자체가 이 규제 완화 지금 왜 하냐로 시작을 하게 되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라는 내용 자체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제 판단에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 어떤 것만으로, 이제 하나의 변수만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 발제하셨을 때도 보셨겠지만 금리 같은 것들도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금리가 높아져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상관관계가 없기는 하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결국에 집값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변수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속도와 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던 거는 사실 좀 과격한 규제 때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세금 같은 것들도 이제 양도세 같은 거 너무 높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단기 1년 안에 파시면 거의 80% 가까이 양도세로 내게 되는 좀 과격한 규제였죠. 거기에다가 대출 같은 것들도 그냥 15억이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넘으면 그냥 대출 아예 안 해주고 전매 제한 같은 것들도 거의 막 10년씩 이제 전매가 안 되게끔 되어 있었고 임대차 3법도 사실 좀 무리했던 게 기존의 임대차 계약 체결했던 것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는 사실 법 원칙에도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한 규제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 부작용이 결국에 집값을 크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좀 집값이 하락하는 거 이거는 사실 이제 그동안 살 사람은 다 샀다라는 것도 있지만 금리가 좀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는 점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많이 하셨던 게 또 올해부터 공급이 좀 많아지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가장 이제 좀 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속도가 빠르고 또 크기가 큰 변수 위주로는 좀 어느 정도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정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한다라는 거는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의 정부의 책무이자 의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의 책무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데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폭등하는 근저에는 정부 정책도 일종 영향을 미쳤겠지만 거시 경제에 있어서의 시장에 돈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른 유동성과 금리의 문제가 최우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이죠. 자, 정부가 일을 하는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규제를 해야죠. 규제를 하면 이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뭐를 같이 해줘야 되냐면 거시경제에서 금리를 같이 인상해줘야 되는 일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온 일은 뭐냐면 규제는 강화시키는데 돈은 푸는 또 규제를 완화하는데 금리를 인상시키는 이런 지금 시장 효과에 의해서 주택경기의 어떤 그 시그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어느 순간까지는 주택가격이 올라간다. 학습된 효과죠.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하면 완화한다라는 얘기는 주택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경기가 안 좋게 됐을 경우에는 그 주택경기가 경착륙에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규제를 완화하면 완화할수록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번 정부에서 6개월 동안 매달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했냐면 그만큼의 주택 하락 속도가 빨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착륙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주택 가격이 실거래가를 따져보면 지난 6개월 동안 한 22% 정도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다시 2019년 정도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럼 2019년도에 주택가격이 쌌냐 비쌌냐를 가지고 우리가 주택시장을 판단해 볼 어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 주택경기가 안 좋아지면 민간사업자들은 절대 주택을 짓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지금 이 시기에 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들어오면 분양가도 충분히 받지 못할 것이고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많이 부담되니 또 땅값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니 내가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무사히 엑시트를 못한다는 거지. 결국에 사업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민간은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공공을 주택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임기 내 270만 호를 공급할 거야. 근데 야 지금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공공은 줄일 거야. 그러면 이것이 언제 다시 되겠습니까? 다시 반복되는 거죠. 우리 주택 경기가 계속 냉원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택 경기가 안 좋을 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주택 기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가지고 공공을 꾸준하게 주택을 져준다라면 우리가 주택 가격의 등락폭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능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같이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한 5, 6년 지나면 또다시 랠리가 시작되겠는데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규제가 강화될 거야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택 경기가 올라가게 되면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보급률이 사실 100%가 안 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다 보니까는 그 소비자들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주택을 공급 못한다는 한계를 규제를 완화한다 그래서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을 이게 아니라 나중에 경기가 살아가게 되면 아 이제 너도 나도 외면했던 재건축 시장서부터 다 올라갈 수 이제 우리도 하겠다라고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냉온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에 누가 붙었을 때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갖고서 들어오는 수요보다 투기적 가수요가 더 많이 붙기 때문에 공급을 아무리 한다 한들 일부 지역에서는 그 공급 부족에 대한 논란을 해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반복을 그나마라도 줄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시그널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하고 뭐를 하고 제도적인 도입장치를 만들어줬을 때는 결국에 민간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갖고서 한다라면 지금 규제를 아무리 완화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들어오지 않는다, 민간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겪은 어떤 사태가 있냐면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에서 2200억에 대한 지급보증을 안 하겠다라는 게 일파만파가 돼서 한국 PF시장이 전체가 들썩거려가지고 거기에 200조 가까운 돈을 50조, 99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메꿨는데 올 건설 경기 상반기에만 이 PF ABCP가 얼마냐면 23조 원을 리파이낸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자는 얼마가 올라갔냐면 2.3%에서 8.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날의 칼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정책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때로는 연착륙을 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때로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횡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 정책의 저는 순기능이라고 보고 공급 문제는 이 공급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들이 진입했을 때 투기적 가수요들을 걷어낼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안정은 또 다른 어떤 방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주택 경기가 하락할 때는 서울과 지방이 동시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세 가격은 상승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태는 뭐냐면 서울과 지방이 동시에 같이 떨어집니다. 거기에다 목까지 전세 가격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뭐냐 이 경착륙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경착륙이 됐을 때 건설사의 부실화가 금융시장과 한국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규제를 완화할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제 완화가 당분간은 주택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투자는 또는 내가 실수요자가 되고 이런 거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2007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건설사들이 부도가 났을 때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은 고가의 분양을 받았죠. 고점에서. 그리고 내가 막상 입주할 때가 되니 어떻게 됐죠? 30%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소송을 하고 온갖 난무가 있는데 이 30% 빠진 분양 가격을 회복하는 데 10년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 이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무슨 모 아파트 해서 정부가 1, 3대책도 풀어주고 다 해줬지만 뭐를 안 했냐면 두 개 평형 84하고 59제곱미터만 완판됐나 그랬나요? 자,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해주고 뭐를 해주고 했음에도 두 개 완판된 거 말고는 나머지 분양에 대한 전혀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발표를 못하겠습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또 이것이 다른 시장으로 파급되는 영향을 막기 위해서 가죠. 덕분에 또 덩달아서 정책의 효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횡보하는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시장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마이크만 잡으면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지. 저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하고 지금 공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집값 오를 때는 사실 집값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졌을 때, 공급이 수요보다 줄어들었을 때 집값은 오릅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이제 작년도 그랬죠. 공급이 부족해, 공급이 부족해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진짜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집값을 못 잡으니까 수요가 가수요가 생겨서 집값이 더 오른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 보였던 거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쏟아부어도 집값을 못 잡으니까 가장 좋은 핑계가 공급 부족해. 나중에 우리가 지금 공급을 해서 5년, 10년 후에 충분히 늘려주면 안정이 될 거야.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집값 못 잡아줘도 이해를 해줘라는 시그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서울은 공급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왜? 인구는 미어터지고요. 과밀이고요. 수도권 지방에서도 서울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서울은 신규 택지가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새 아파트가 안 나오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쉽나요? 여러 가지 규제들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해도 특별법을 만들어도 15년이 걸릴 겁니다. 일기 신도시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간의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면은 이제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고 집값이 내리면은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왜?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이 메커니즘이 변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요.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런데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정부가 이걸 깨지를 못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정부가 정책이 시장을 좀 리딩해야 되겠다. 규제도요. 필요한 규제들은 주택시장이 어려우면 무조건 풀지 말고 기준과 원칙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기준과 원칙이 뭐냐. 거래세냐 보유세냐 두 마리를 다 강화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된 거고요. 방향을 정해야죠. 거래세를 올릴 것인가. 거래세를 올리면 보유세를 낮춰야 되고요.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되고 그 방향이 정해지면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야 되고요. 불필요한 규제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들은 집을 쉽게 살 수 있게 대출도 쉽게 할 수 있게 당연히 정책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집을 사기 어렵게 대신 사회적 책무를 할 때 뭐 10년 장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은 집을 어느 정도 쉽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왜? 10년 동안 집값 전세 가격을 못 올리면서 나름대로 희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 책무를 하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집을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기준을 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집값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고요. 지금 또 집값 더 떨어지면 규제 더 풀어줄 거고요. 이러다 집값 오르면 또 규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사실 답이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앞으로도 안타깝지만 저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규제를 하면 뭐 또 집값 떨어지면 규제를 하고요. 또 건설회사들은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주택시장 분위기 좋을 때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입주 물량 미어터지고요. 미분양 증가하고요. 3년, 5년 지나면 또 공급 부족해질 거예요. 왜? 안 지으니까. 지금 토지 확보한 것도 팔고요. 막 포기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 부작용이 3년, 5년 후에 또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또 집값이 오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리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읽어서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하고 매도 매수 전략을 본인들이 세우는데 부디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만 할게요. 예, 제가 아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잠깐 이해가 잘 안 돼서 얘기하는데요. 하나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 우리가 지금 OECD에 가입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미 선진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인데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선진국 가운데 이렇게 규제를 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 나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언급했던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또 과열되면 거기에 막 규제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좀 침체되면 또 막 부양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 기조나 이런 걸 볼 때 중국과는 다른데 그걸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정부가 공공에 있어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 나고 공급을 왜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다 보면은 이번에 또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또 기본주택을 전에 이제 선거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기본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항상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택의 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양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실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하는 주택,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숫자로 아무리 카운팅 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주택들이 아마 절반쯤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부분들이 이미 기대 수준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숫자를 양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왜 LH가 분양가도 규제하고 또 주택 공급에 LH가 직접 나서야 될까요?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LH는 예전의 모습으로 택지 공급만 공공성이 있는 택지 공급만 필요한 부분에서 나서고 주택 공급은 민간에 맡겨놔도 충분히 될 만큼 업체들도 많고 한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이 많고 제가 맞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정부나 이런 쪽의 생각들 속에서 조금 오류랄까 모순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을 시간이 나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 네, 뭐 이제 정리를 하면서 3부 들어갈 텐데요. 뭐 제 의견을 간략하게 좀 드려보면 뭐 저도 주택 가격에 대해서 뭐 다양한 그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우리나라도 2014년 이후로는 그 글로벌 금융 시스템하고 굉장히 닮아가 있고 그 이후로는 글로벌 주택 가격하고 굉장히 동조해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주요국들이 이제는 공급 정책으로 주택 가격을 조정한다라기보다는 통화 정책 중심으로 주택 가격을 조정을 하는 게 트렌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2014년 전하고 지금의 주택 가격의 총 대출 금액하고 주택 가격의 금액이 다 달라졌고 그 금액의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집값을 하는 것보다 그 총 금액의 이자율 1, 2%만 건드려줘도 굉장히 체감하는 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가 우리나라 주택 가격 중위 가격이 한 7억 8천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면 12억 8천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금리가 3%고 즉 작년이 한 4.8% 정도 돼요. 그걸 이제 반 정도 나누면 한 4% 기준으로 해도 이게 금리의 4%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기준금리가 동결을 한다라고 해도 주택 가격이 상당 부분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그게 곱하기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일정하게 조정되기 전에는 많은 수요자들이 좀 찾아가기가 좀 힘들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의 그 질도 좀 중요하긴 한데 뭐 한 7,700만 원, 한 1억 가까이 되는 그 주택의 공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어 있냐. 그러니까 뭐 소득에 맞는 그 지역 안에 공급도 필요하고 적정 규모 안에서 공급도 좀 필요하다. 근데 점점 트렌드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항상 최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정부의 입김이나 이런 것들도 뭐 조금 이제 경제 그쪽을 갖고 있는 분들이 힘이 상당 부분 많이 강해진 그런 흐름으로 있으니까 과거의 사례도 참고해서 들어보시고 앞으로 변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주택가격 폭등했을 때 영란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한 5% 정도 올리고 나서 주택가격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시고 3부 접근하실 때 뭐 질문하시고 그럴 때 같이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네. 자, 지금 그 3부 질문하고 답변 시간인데요. 뭐 질문 내용도 뭐 저기 질문지를 받으셨으니까 직접 읽으시고 답변 간략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희망이라는 아이디인가요? 네, 그분이 쓰신 내용인데. 네. 네, 여보세요. 네. 저 1번 다주택자 희망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요즘 서세권이라는 말이 이제 생길 정도로 스타필즈 그 주변의 아파트 관심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주변의 아파트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관심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바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 스타필즈의 어떤 그런 그 생길 경우에 그 주변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자산 가치의 증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 그 삼송역 옆에 있는 그쪽의 스타필즈에 제가 자주 방문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데 다만 하나 좀 참고하실 부분은 지금 삼송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스타필즈가 국내에서도 아마 규모상으로 거의 뭐 탑에 가까울 정도로 규모가 엄청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 추가적인 어떤 주택들이 건설이 돼가지고 지금 밀집도 자체가 좀 심각할 정도로 좀 변하고 있는데요. 대신 같은 스타필즈라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지역에서 굉장히 원하는 데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요구에 의해서 당초 예를 들어 위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 이마트가 설립되려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스타필즈로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의 설비를 좀 전환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스타필즈로 지금 그걸 했는데요. 또 그 인근에 그 산 넘어서 이제 하남 쪽에도 스타필즈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례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감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스타필즈라는 대형 어떤 그런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그 시설물들이 있게 되면은 그 이용객들의 다양한 군집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관심사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똑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해당되는 지역의 스타필즈의 규모, 유통 그 어떤 그 건물 자체가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미치는 파급 영향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성 평택하고 흐름이 같다라는 그 질문 관련돼 가지고요. 소장님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필드 하고 싶었는데 안성 평택을 주시네요. 안성 평택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남부권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걸 보유하고 계시는지 1주택인데 갈아타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가지고요. 일단은 우리가 공급 물량을 좀 봐야 되고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대적인 약세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를 때는 좀 늦게 많이 오르고요. 조정될 때는 먼저 조정되는 지역인데 특히 안성 지역 같은 경우는 평택보다도 조금 더 약세 지역이긴 한데 입주 물량을 살펴봐야 돼요. 공급 과잉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왜 이런 지역들은 물 들어왔을 때 건설회사들이 좀 많이 짓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보니까 평택 같은 경우는 적정 수요가 1년에 2,900 세대 정도 되는데요. 올해가 5,400. 내년이 5,900, 2025년이 8,100, 적정 수요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3년 정도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 한 좀 약세가 될 것 같고요. 안성 같은 경우도 적정 수요가 943세대 정도인데 맞네요. 올해 2,900, 내년에 5,000, 2025년에 1,900 정도니까 역시 안성 평택 2, 3년 정도는 저는 좀 좋지 않은 흐름, 약세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갈아타시려고 한다면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급지가 어디냐고 한다면 위로 올라가셔야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평택 안성 위라고 한다면 이제 뭐 동탄이라든지 동탄보다도 더 좋으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좋은데 어느 정도 작은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몇 주택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나중에 질문을 좀 따로 주시면 제가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라는 분이 질문하신 건데요. 뭐 최근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중에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이제 그 부동산 중에 이제 오피스, 물류, 리테일 이제 이런 것들을 질문하신 거를 좀 감안하면 최근에 이제 주택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아마 수익형 부동산 쪽에 조금 관심을 돌려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에 접근하실 때에는 투자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임대 수익을 얻어서 길게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핫플레이스 지역에 들어가서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보고 내가 어떤 차익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들도 주거용 부동산들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이제 수익률도 좀 떨어지고 어떤 이제 공실의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과연 내가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입지 분석과 적지 분석이 확실하게 좀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아, 예. 저는 뭐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요 가운데 이제 물류 쪽의 표현을 갖다 중간에 하나 넣어 놓으신데요. 물류 시설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참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특히 그동안에 우리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어떤 그 택배 주문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 물류 시설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다른 계기로 해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바가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서 특히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물류 시설들이 현재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 장기적으로는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2, 3년 내에 있어서는 지금 시설이 기존에 있는 시설도 적지 않을 뿐더러 향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치 계획이 있거나 공사 중인 그 곳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특히 그 냉장이라든지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물류 시설들은 당분간 조금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좀 과도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자기가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를 잘 생각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김예림 변호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실무하시는 분이니까 답변이 좀 더 명쾌하겠네요. 네. 네, 재건축 아파트 가지고 계신데 현금 청산 아직 그러면은 뭐 결정을 안 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도 청구 소송을 이제 그 조합에 살려고 한다. 그럼 조합 설립 동의를 안 하시거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산 금액 높게 받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매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은 매매 대금이 정해지는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대금을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감정 평가 법원에서 이제 선정한 감정인이 나와서 감정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나와요. 근데 재건축은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그 매도 청구 소장 부분 송달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고 보고 그때 기준으로 시세 감정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시세랑 비슷하게 평가를 받아서 현금 청산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받으시려면 감정 평가를 다투셔야 되는 거죠. 결국에 법원에서.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감정평가 좀 받아두시는 거를.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도 감정평가 의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법원에서 뭐 증거로 사용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다음 감정평가를 할 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좀 상의하셔서 하시면 좋고 또 감정평가 법원에서 감정평가 잘 받으려면 여러 가지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또 감정평가 받고 나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다퉈서 계속 금액을 올려나가는 구조거든요. 사실 매도 청구 소송 혼자 대응하시는 건 너무 어렵고 보통 이제 전문가 선임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다퉈서 이제 올리는 구조다라는 거 정도 아시고 전문가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예림 변호사 제가 가끔씩 일도 보는데 답변 주시는데 한 시간 상담하는데 한 33만 원 받더라고요. 하루에 10팀도 들어와서 상담료 하루에 한 300도 버실 수 있는 그 정도로 뭐 손님이 많이 밀려 있다고 하니까 잘들 참고하셔가지고 뭐 의견들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 외적으로도 뭐 다들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3번 우리 그 소장님 예, 좀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님께서. 예. 스타시티 살고 계시네요. 자양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옛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사시던 그 근대 야구장 부지 개발한 곳인데요. 아파트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좋은 아파트 주상복합인데 갈아타시는 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갈아타신다면 우리가 상급지로 가야 되고요. 스타시티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양동보다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간다면 저는 자양동 내에서는 스타시티를 대체할 만한 아파트는 지금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간다면 이제 광장동으로 가야 되는데 광장동은 재건축 쉽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용적률이 좀 높은 지역이고 자금력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옥스 금호동이나 그렇죠? 뭐 성수 용산 쪽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역시 질문 자체가 자금력이 얼마 정도 되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 아니 추가적으로 들기 판 금액 말고 추가적으로 네. 얼마가 더 있느냐에 따라 그래서 선택지가 다양하게 네. 상급지로 가셔야 되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스타시티보다는 좀 더 좋은 곳으로 자양동보다는 저는 옥스 금호동이나 조금 더 상급지로 가셔야 되는데 금액에 따라서 파는 금액에 따라서 자금에 맞춰서 물건별로 또 별도 분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여기서 뭐 어떤 아파트 이렇게 답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로 질문을 팔아야 되는 한 1주택을 가지고 계세요? 몇 주택이세요? 스타시티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팔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지금 1차 바닥은 찍었고요. 당분간 랠리가 좀 지속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 차례 뭐 한두 차례 더 반등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소폭 하락도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랠리가 될 때 좀 더 매수자들이 한번 달라붙을 때 파신 다음에 그때 파셔야겠죠. 개인 상담을 좀 받아보시죠. 제가 볼 때는 아니 좀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요. 네. 끝나고 저한테 한번 더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번 바로 넘어갈게요. 4번. 네. 무주택이고 청약 통장 4번. 네. 4번까지 제가 할게요. 청약인데 부양가족도 없고요. 청약 특별공급 당첨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뉴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50만 호 공급 계획을 내놨고요. 나눔형이라고 해서 시세의 70% 뭐 저렴하게 해서 매물이 나오는데 항상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오거든요. MB 정부 때는 보금자리 나왔었고요. 저는 나름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우리 청년들이나 또 타겟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무주택이고요. 청약 통장이 짧기 때문에 일반 공급으로는 답이 없고요. 신혼부부 이제 특별 공급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번에 신설된 청년 특별 공급 뭐 노부모 봉양도 있지만 다자녀 뭐 이런 게 있는데 다자녀는 자녀가 많아야 되니까 빼고요. 자 그러면 이분이 결혼 7년이 안 됐는데 자녀가 많아. 신혼부부인데 애가 한 3명 정도 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하셔야 되고요. 결혼을 안 했다.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다. 이러면 신혼부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애 최초나 청년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 사전청약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청년이 꽤 높게 나왔더라고요. 고향 창릉의 특별공급이 청년이 64대 1이 나왔거든요.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내가 먹을 떡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청년 보다는 차라리 생애 최초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청약 통장은 계속 10만 원씩 납입을 하셔서 이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를 버리고 뭐 경매로 자산 불리는 게 중요할까? 경매나 청약은 이거는 뭐 방법론적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경매도 좋은 방법이고요. 청약도 좋은 방법인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뭐 경매도 경매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고요. 청약 도전도 좋은 물량들이 있다면 특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은 꾸준히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매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주택 경기가 하락할 때는 경매 시장이 하나의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내가 이제 어떤 해당 지역에 어떤 주택을 매입을 구축을 이제 사고 싶다든지 이제 이렇게 할 때 경매 시장을 좀 다 따져 보는 게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경매 시장을 볼 때는 그 경매가액으로 나온 거가 이제 감정 평가액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정 평가를 언제 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확인한 그 감정 평가액하고 현재 시장의 실거래가를 비교를 하신 다음에 이제 가격 지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미분양이 앞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서울에 이제 충분하게 지금 공급되고 있는 이 주택들은 집을 추가로 더 주택 가격을 추가로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하는 지역에 지역을 쳐다볼 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입주할 때가 가장 주택가격이 쌀 거다라고 저도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약은 청약대로 꾸준하게 끌고 가시고요. 김유만 소장님도 컨설팅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상담 신청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 질문들 좀 이어서 갈게요. 아, 네. 신당 8구역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 단계를 모르시나 봐요. 이거 그
확인하시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리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만약에 조합원이시면 이제 조합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사업 속도, 뭐 진행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회의록이라던가 모든 게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신당 8구역은 지금 얼마 전에 시공사가 포스코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2018년도에 났죠. 그러면 이제 쭉 여기 분양 신청은 아직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분양 신청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내고, 관리처분 하고 나면 이제 2주가 돼서 그때 착공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은 향후에 한 6, 7년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까지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조금 좋은 게 굉장히 초역세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청구역을 도보 1분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으로 해서 갈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추가 분담금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조건으로는 입주 시에 100% 다 내는 걸로 돼 있어서 좀 부담이 덜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프리미엄을 보니까 한 5억 5천 정도에서 6억 사이로 이제 지금 형성이 돼 있고, 84형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 받으시면 한 8억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권리가액 한 2억 잡았을 때 지금 총 투자금이 얼마냐면 7억에다가 한 13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주변 이제 신규모역이나 이런 데 이제 신축들 있잖아요. 그거랑 시세를 좀 비교해 보시고 6년 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제 그 정도, 아까 이제 김인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 좀 집값이 오르는 시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따져보시면 지금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둔촌주공 상가 분양을 뭘 말씀하시는지, 조합원 분양도 있고 일반 분양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은 이미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조합원 분양을 받으시는 건데, 여기 둔촌주공이 상가 때문에 또 발목 잡힐 뻔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PM 계약을 뭐 해제하니 많이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뭐 다 어느 정도 이제 종결 짓고,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에 이제 상가 배정, 조합원 상가 배정은 마무리가 됐고, 최근에 이제 남은 자녀 상가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조합원 추가 분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일반 분양 관련해서 이제 남아 있으면, 상가가 이제 남아 있으면은 또 분양을 새롭게 받으실 수가 있고, 보류지 분양도 노려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는 한데, 아니면 조합원 분양분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매물들을 확인해 보시면 뭐 상가를 분양받는 거는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직장이 해화역 근처인데요. 아파트 추천 달라는데, 아 이거 서울에서 김사방 찾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얼마 있는지 어느 정도 조건을 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6억 정도요? 해화역이면 저쪽이잖아요. 승북구 쪽 그쪽이라서 이 정도 돈이면 저는 기름뉴타운하고요. 근처에 도남동 쪽이 뭐 물론 뭐 집값이 요즘 다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긴 했는데, 도남동 뭐 삼성현대 뭐 센트레빌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하고 기름뉴타운도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기름뉴타운 쪽에 인프라 좋은 편의시설 잘 갖춰진 아파트 위주로 해서 조건이 최근에 떨어진 거 한번 보시고요. 저는 고점 대비, 앞서서도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졌느냐 보고, 그 정도 떨어진 매물이 있다면, 필요하시다면, 자금이 되시다면 그런 아파트들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할게요. 기름 뉴타운하고 월곡 내면 두 개 중에 어느 게 좋을까요? 와, 그게 뭐 어디가 좋냐 그러면 그거는 아파트 가격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시고요. 두 개가 보시고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참 어렵네. 저는 기름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름이요?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때 네. 그 월곡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강북선이라든가 뭔가 하나 생겼어. 네. 예. 여기 하나 그때 생기니까 더블리 채권이 되고,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역시 그 4호선 하나만 갑니다. 그렇죠. 현재 가치를 보느냐 미래 가치를 보느냐인데, 네. 그게 지하철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렇죠.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됐던 단지들이잖아요. 네, 지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에 저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시니까 네, 실거주 편의시설이 좀 더 잘 갖춰진 곳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 의견이고요. 네. 지역별로, 물건별로, 동,
로얄 동이냐 층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은 기름 뉴타운이 좀 인프라가 좋으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예. 그 두 물건에 대해서 제가 상세 분석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전 궁금하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파구에 장미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재건축 전망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 좋죠. 사실 송파구 장미 아파트면 그거는 뭐 더 별로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송파 근처에 뭐 여기뿐만 아니라 잠실 5단지라던가 그리고 뭐 미성크로바 재건축 막 이런 것들이 재건축이 일제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앞으로 좋아지는 곳인데 그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통 기획 지금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최근에 연장됐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보유 중이라고 하시니까 뭐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거기다가 투기 과열지구로 여전히 묶여 있으니까 송파구는 어쨌든 팔기도 쉽지는 않으신 상황이라서 그냥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새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도 좀 보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좋은 점은 그래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그나마 지금 좀 시세가 눌려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장미 아파트랑 주변 좀 시세 비교하셔가지고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이제 많으시죠. 이제 잠실 5단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음압아파트도 그렇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다 풀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목동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재건축이 약간 둔화되는 시기 가격적으로도 조금 이제 상승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시는 부분이 지금까지 뭐 가지고 오셨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냥 일단 재건축 때까지 좀 이렇게 임대를 놓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제일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아까도 여러 차례가 나왔지만 서울의 공급이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추가 상승 요인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것이 경기 사이클상 하강 국면과 금리 인상 국면이 마주 맞물리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강하게 조정 압력을 받는 건데요.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돼서 상승기로 올라가게 된다 그랬을 땐 가장 가격 탄력성이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금이 되게 좀 하여튼 정확하게 상담드리기는 좀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고 얼마 전 안수남 세무사님 오셨을 때 물어보셨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그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은 임대 사업을 등록하신 주택 먼저 양도하시고 그 다음에 거주주택 양도하시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러신데 이게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시더라도 비과세 일단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계속 이제 국세청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건만 충족하시면 일단 거주주택 먼저 양도하셔도 비과세 받고 그 다음 임대주택 받으시면 돼요. 10번도 제가. 네. 아 이게 잔금을 이거 관련해서 제가 소송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근데 이게 잔금을 전세금으로 한다는 계약서가 누가 써준 건가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양대행사에서 써줬다라고 하면은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양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잔금을 제때 못 치르면은 또 분양계 해제되거나 이런 사례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양계약서 자체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때까지 잔금을 좀 미루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잔금을 미루실 수는 있는데 이제 전세가 빠른 시일 내에 맞춰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계속 소유권 이전 등기 못 넘기면서 계약금과 일부 이제 금액만 넘어간 상태로 이제 불안정한 지위에 있으셔야 되니까 그게 문제긴 한데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내가 돈을 마련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말씀드린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이제 맞추시고 천천히 이제 전세를 좀 알아보신다거나 아니면 전세가를 낮추시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제 뾰족한 방법은 없는 거죠. 근데 해제를 하고 싶으시면 이제 그
잔금을 위해서 전세금을 누가 맞춰주기로 했느냐가 계약서에 어떻게 써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분양을 하는 쪽에서 책임지고 전세를 언제까지 잔금하기 전까지 맞춰주기로 한 내용이 이제 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계약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계약서를 봐야 저도 상담이 가능할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그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질문지가 없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합정동에 신축 빌라 잔금으로 이제 전세금으로 잔금을 한다라는 계약서가 있는데 지금 요즘 전세가 안 좋다 보니까 전세가 안 맞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약이 되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요즘 신축 빌라 전세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뭐 한 방송 많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좀 궁금해서 예 신축 빌라 뭐 전세 왜 그렇습니까 요즘? 최근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더 힘들어졌어요. 작년에도 힘들었거든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신축 빌라를 이제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시행사가 될 수도 있고요 분양 대행사가 될 수도 있는데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파냐면 갭 투자로. 분양가가 3억이면 전세를 2억 5천 맞춰줄게. 네가 5천만 원만 가지고 오면 서울의 합정동의 신축 빌라 주인이 될 수 있어라고 해서 팔았는데 과거에는 전세가 잘 맞춰졌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초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못 맞추는 거죠.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월세 찾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현장에 보면 월세는 굉장히 많은데 전세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금을 쳐야 되는데 파신 분들은 잔금 맞춰주는 조건으로 걱정하지 마. 우리가 전세 맞춰줄 테니까 당신은 계약만 해라고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서로가 난처해지는 거죠. 이분 계약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법적인 계약서를 보자면 본인이 잔금을 쳐야 되는데 야 니가 맞춰주기로 했잖아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물론 계약서 내용에 잔금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춰주기로 한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계약 해제까지도 할 수는 있는데 말로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축 빌라는 다 전세 사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세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야 전세는 안 돼.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아, 빌라 전세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 사기당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해서 더 힘들어지고요.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하셔서 잔금을 못 치는 분들이라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계약서 내용에 있다면 자신 있게 주장해가지고 계약 해제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계약 내용이 없다면 원래는 자기 돈을 마련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구두 약속이 있었다면 저는 한번 우겨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시고요. 어떻게든 유리한 조건을 야 네가 팔아줘서 맞춰주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너 믿고 했잖아 라고 해서 어떻게든 좀 유리한 조건을 끌 수 있도록 협상을 좀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계약 해지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 해지가 안 된다면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몇 달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빨리 좀 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요즘 문제가 좀 많네요. 뭐 신축 빌라에 대한 그 시세 파악도 어렵고 전세금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부동산 투자하실 때 뭐 김인만 소장님한테 좀 의뢰도 좀 하시고 법률적인 검토 김예리 변호사님한테 좀 하고 뭐 그러면서 해야 되겠네요. 두 분이 좀 많이 활동 좀 하십시오. 네. 자 오늘 1부, 2부, 3부 마무리했고요. 여기서 저희는 촬영을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고 조금이라도 뭐 궁금하시고 뭐 투자나 뭐 법률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